네, 오늘 전문가들은 세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FNF, EM텍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음 ISIC의 김홍현 수석팀장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센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엔터 및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며 비아트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대유플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김홍연 수석팀장,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됐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홍연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상장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경계적인 심리 또한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일 밤 홍콩 증권거래소에 헝다그룹의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이 종료되었다고 공시가 나왔죠. 이에 디폴트 가능성이 부과되면서 우리 증시에까지 부담을 줬다고 보여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테슬라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주력 제품이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그간 좋은 모습을 보이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 또한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도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으로 약 부합세 마감을 하였고 이번에 네이버 실적은 좀 괜찮았는데 이번엔 컨텐츠, 메타버스 등 글로벌 사업 등으로 힘입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리해서 공격적인 매매가 아닌 현금 확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확보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성훈 과장님, 최근에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태고 뭐 아무리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개선된다는 그런 뭐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종목별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시장 전체보다도 테슬라가 어떤 시장을 또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적 장세가 이 조화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철저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적 그 기업들이 그나마 추정치가 좀, 이 긍정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 민감주 대비해서는 어떤 좀 모멘텀이 있는 실적도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상승 뒤에는 당연히 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은행, 보험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역시 뭐 이 인플레이션, 금리가 오르시기 때는 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금리 상승과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팀장님, 센코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는 보일러 관련 테마입니다. 아직 10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17년 만에 가장 빨랐던 10월의 한파 특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이 됐죠. 자, 이렇게 빠르게 한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일러겠죠. 자, 여름에는 생각보다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러 또한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한파로 많이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센코입니다. 자, 동선은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센서 기반의 가스 안전기기, 환경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죠. 자, 최근
산업통상지원부의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범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보일러는 일산화탄소 경보 부착이 법적으로 의무가 되었는데, 자, 이에 동사는 국내 보일러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여 연간 100만 대에 달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품을 공급할 거라는 계획 또한 있었습니다. 자, 국내 가스보일러 매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동사의 매출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 동사는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 신사업까지 구상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린 수도 선도 기업으로도 비전을 보여준 지금의 상황에 더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사의 매출과 수소 신사업까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년보다 빨리 온 추위 소식에 보일러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센코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 FNF와 EMTEC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치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FNF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년에 어떤 PER 22배 정도를 적용한다면은 FNF 목표 주가는 지금 100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 100만 원 정도가 설정이 되고 있는데, 이 PER을 22배 준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업종, 글로벌 의료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그게 높다라고 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NF의 어떤 실적이나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그런 그 해외 쪽 실적의 좀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3분기 실적이 뭐 최대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마다 최대치는 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그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어떤 의류 브랜드 쪽으로 봤을 때는 FNF의 예매비, 그 디스커버리가 가장 큰 어떤 지금 그 브랜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매출 10위 안에 지금 드는 브랜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FNF의 브랜드 가치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골프 브랜드죠. 이 테일러메이드가 인수하면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새로운 동력도 마련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MTEC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 스피커 어떤 기업을 알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 전자담배 가장 그 주가를 움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자담배 쪽 같은 경우는 이 제작부터 설계 생산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은 뭐 중국의 스모어랑 거의 뭐 그리고 우리나라 EMTEC 이 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의 스모어 같은 경우가 뭐 PER을 20배 뭐 중간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EMTEC 같은 경우는 10배 내외의 PER을 받는 걸 봤을 때 충분히 EMTEC에 대한 가치 부분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전연형 전자담배 시장이 이 커질수록 EMTEC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FNF, EMTEC 관심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